할렐루야. 예,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서울 가가지고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종교 개혁하고 한국교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아니야 목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집회를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교회에 있으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근데 그 조직들이 움직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어제 그제는 총회장하고 기관 저 어쨌든 위원장들급이야. 한 15명. 또 어제는 한 10명. 한 25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총회장들이 3분 2는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틀 동안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총회장 위에 회장이 있어요. 연합회 회장으로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가능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얼마나 이게 총회장 되기 힘들고, 그럼 한 총회장이 보통 500개, 1000개 막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뭐그 총회장이 같이 연합했나? 그 총회 물론 총회는 많아요. 뭐 어떤 총회는 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실력도 지금 되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된 게, 그제는 낮에, 어제는 저녁에, 따로따로 모였어요. 하나 안될것 같아서. 근데 어제 오면서 양쪽 다 했어요. 아니, 사실은 어제 내가 이렇게 만났다. 양쪽 다 했어요. 놀라죠. 그 총회장이 자기들 많은 줄 알았더니, 총회가 많으니까, 두 팀을 만났거든요. 합하자.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근데 애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12월 26일 날 잠실에서 12시에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25명 온게 아니고 또 모시고 오겠다 하더라고. 그럼 몇 개의 총회가 올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 온대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성리하신 거죠. 저는 뭘 느끼냐면, 종교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몰라요. 물론, 뭐 우리 꼭 근당에 총회가 100개 온다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름만 하지 내용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꽹과리. 꽹과리가 소리는 나는데,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성공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단지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자체는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꿈을 가집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 통화하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찾고 있어. 한국계가 다 죽었다. 코로나 12,000개가 문 닫아버렸다. 누가 책임지냐? 지금 교회는 다 곤비박산되고, 교회학 아이들은 없고, 청년들 다 없고, 다음 세대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폭발해가지고 역사나게 하셔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래서 지금 저도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고, 제 설교 오늘까지 제가 다 듣거든요, 설교들이. 그리고 알거든요. 예, 이제 지금 1단계예요. 뭐 우리 성공했다는 절대 아니에요. 잡접 3중입니다.
저주 삼중.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기,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 2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다 모이라겠어요. 다 오케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커야, 이왕 이제 모였으니까 커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뭐 좋고 나쁘고 없어. 일단 커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많은 총회가 모이고 개혁하게 되면 이제 폭풍이 와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통일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건 저는 내 자신도 이건 뭐 뚝딱이잖아요. 지금 뭐 오래 예전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개혁을 위해서 우리끼리는 안 돼요. 노예총회 조직이 움직여야 돼. 총회장이 움직이면 그 총회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